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댐인 중국 산샤 댐이 곧 붕괴된다는 소문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문은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경고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산샤 댐 붕괴의 근거는 기후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가라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해안 도시는 중국 텐진입니다. 매년 52.2mm의 침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중국의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쓰촨성 야안시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한 것과 폭우로 인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지반 약화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는 상황과 맞물려서 산샤 댐이 올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과학자들이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남부 홍수로 인해 중국 최대 댐인 산샤 댐에 변형이 나타났다는 소문 또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최근 중국 관영 매체가 산샤 댐의 변형을 인정하고 관할 부처인 수리부에서 홍수 방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샤 댐이 변형이 생긴 구글 위성 사진이 퍼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됐고, 중국 당국이 유언비어라며 해명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 열대우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공표하였고, 유럽 중기 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등에서 3호 태풍 발생 발표를 하였으며, 3호 태풍 차바의 상륙지는 바로 중국 남부 지역입니다. 7월 초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맞추어서 중국 정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산샤 댐 붕괴설이 7월 초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월 초 3호 태풍 차바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지난달 5월 1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쓰촨성 야안시에서의 군발 지진도 2020년부터 기후변화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산샤 댐 주변의 지반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산샤 댐이 붕괴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함께 그 중심에 산샤 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산샤 댐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지 아니면 이번 3호 태풍 차바의 공격에도 견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산샤 댐이 무너질지의 여부는 산샤 댐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샤 댐 본인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무척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을 것은 분명한 팩트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